어? 달라졌네? 달라졌는데? 오. 멋진 곡을 듣고 몸과 마음이 멋져졌으니 의상도 달리해봤습니다. 진짜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통하는 부분도 있네요. 나도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가요? 연주회 때 왜 성악가 분들은 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는 거죠? 그냥 편한 복장 입고 노래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왜요? 옛날 서양 음악은 오랫동안 귀족들의 독점물 같아서 음악가는 왕족이나 귀족의 예속물이 돼서 봉사를 했었어요. 모차르트만 해도 궁궐 뒷문으로 드나들었다니까 시종이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았던 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옛날에는 그들을 위해서 예복을 차려 입었었다면 지금은 청중들에 대한 예의로 예복을 입는 거로군요. 맞죠? 척하면 척이네요. 하지만 음악회의 청중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존재가 아닙니다. 음악을 느끼는 감상자죠. 음악은 창작, 연주, 그리고 감상이 균형을 이뤘을 때 발전하는 예술 장르라고 해요. 감상자와 같이 더불어서 노래하고 더불어서 즐길 때 음악은 즐거운 겁니다. 네, 감상자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을 때 우리 성악가 분들은 감동을 느끼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거로군요. 네, 저희들도 무대 위에 있으니까 관객 여러분께 대한 예를 갖춰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어때요? 예뻐요. 하지만 요새는 청중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으로 복장도 좀 자유롭게 입고 다가가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도 좋죠. 근데 우리 가곡에 위기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기가 있었다고요? 광복 후에 우리 가곡은 한국의 독자적인 음악 어법으로 전통적인 소재를 서양 음악에 접목을 시켜서 한국 예술 가곡으로서 영광의 빛을 내기도 했었지만 TV가 부각되고 그러면서 대중가요와 해외의 팝에 밀려서 1990년대에는 침체기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렇지만 또 인터넷 보금으로 그래서 작곡가 분들이 그 포털 사이트에 카페 같은 것들을 개설을 해서 대중들과 직접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파에서 외면당할 뻔했었던 그 가곡들이 다시 부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좋네요. 공자는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그 사회의 수준을 안다고 했습니다. 네, 작곡가 이수인 선생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부자보다는 노래를 많이 불러서 행복한 마음 부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도 마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래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이번엔 김원호 작곡가님의 물방아를 들어볼까요? 김원호 작곡가님에 대한 에피소드 저 하나 알고 있어요. 뭔데요? 그 절친 중에 민형식 작사가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석양이 이렇게 내리쬐는 그 저녁에 두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걷다가 길가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요. 작사가님께서 즉석에서 시를 읊으셨대요. 그랬더니 김원호 작가님께서 또 즉흥으로 곡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언덕에서라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김원호 작가님의 작곡가님의 물방아 이번에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